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World's top avocado producer considers importing이라고 했네요. 자, 아보카도를 제일 많이 생산해내는 곳에서 아니 거기에서 나오는데 수입을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아보카도의 인기가 많아졌다는 얘기인 것도 같은데요. 자, 오늘의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Mexico is the world's biggest producer of avocados, accounting for almost half the world's total production. 자, 멕시코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 생산국이 되겠습니다. 무엇에? 바로 아보카도죠. 자, 아보카도의 생산국인데요. 뒤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차지하다 라는 표현 account for가 나와 있는데 거의 절반,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아보카도 생산 총량의 거의 half가 되니까 almost 50%가 되겠죠. 그 정도를 차지하는 이 멕시코가 바로 아보카도의 최대 생산국입니다. Recently, the international demand for avocados has become so high that it has also driven up prices in the Mexican market. 그런데 최근에 있는 이제 상황을 보면요. 국제적인 수요가, 아보카도에 대한 수요가 has become so high. 너무너무 올라간 거죠. 그 수요가 너무나 올라가서 어떤 결과가 됐냐면 이 멕시코 시장, 즉 그 아보카도를 실제 많이 생산해내는 멕시코 시장에서의 가격까지도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Now even locals struggle to afford the superfood.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시점에 왔냐면 심지어 이 지역 사람들, 즉 멕시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멕시코 현지인들조차 이 일명 슈퍼푸드가 되겠는데요. 아보카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죠. 이 아보카도, 이 일명 슈퍼푸드인 아보카도를 갖다가 이제 해서 먹고 사서 하기가 굉장히 애를 쓰는, 힘들게 이 아보카도를 먹는 상황이 된 것이죠. A kilogram of avocados costs over $4.40 equal to Mexico's daily minimum wage. 자, 멕시코의 가격이 올랐다는 걸 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보카도 1kg어치가 이런 비용이 나간다라고 했는데 $4.40 이상이 나간다고 합니다. 자, 아보카도 1kg에 $4.40가 넘는데 이 금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 멕시코의 하루 평균 임금, 그죠? 최소 임금에 상응하는 그거와 맞먹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What used to be a staple in the Mexican diet is now being regarded as a luxury. 자, 그래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멕시코 식단에서, 즉 멕시코 사람들이 주로 먹는 식단에서 주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used to be예요. 그러니까 한때 주식이었던 것 이렇게 되겠죠. So what부터 diet까지가 하나의 큰 주어부가 되겠네요. 멕시코 사람들의 식단에서 주식이었던, 한때 주식이었던 것이, 즉 이게 가리키는 바는 아보카도를 가리키겠죠. Is now being regarded, 이제는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사치품으로, 즉 원래는 주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luxury, 하나의 사치품이 되고 말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The avocado even gained the nickname green gold. 심지어 아보카도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 일명 이제 푸른색 골드, 골드는 금이니까 비싼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보카도 색깔 green을 따서 푸른색 금이다, 초록색 금이다 라는 닉네임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Because avocado exports generate more income for the country than petroleum. Petroleum이라는 건 석유니까요. 즉 아보카도 수출업자들이 석유보다도 그 멕시코에게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주는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푸른색 골드라는, 초록색 골드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Now Mexico is considering importing avocados from abroad. 자, 이제 멕시코 측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그 아보카도 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심지어 해외에서, 즉 외국에서 아보카도를 수입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Mexico Secretary of the Economy Ildefonso Guajardo told The Guardian that despite being the world's top avocado exporter, Mexico is not ruling out options of importing from other countries. 자, 그 멕시코의 그 경제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데폰서 과자르도 이 경제부 장관이 가디언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100 이하의 사실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비록 전 세계에서 최고의 아보카도 엑스포터 수출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멕시코는 자, 무엇을 다른 해외 국가에서 이거 아보카도를 수입하는 그런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수입 안 해. 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멕시코에서 아보카도가 많이 나는데 뭐하러 수입을 해? 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수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 선택사항을 rule out 하지 않은 것. 즉,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t's practically the price of success. Avocados are so popular at an international level that it's generating price pressure on the national market.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그냥 어떤 그 성공의 그런 가격적인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아보카도가 국제적인 수준, 전 세계 시장에서 너무나 인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의 압박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한 조율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수입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Some producers say the price hike is due to a 20% decrease in the crop, but others say it's the international demand responsible for the increase.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아보카도를 열심히 만들어내는데 이 가격이 오르는 것일까요? 자, 어떤 제조업체들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생산자들은 말하기를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 작물, 즉 이 아보카도 작물이 20%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입장도 있지만 또 다른 업자들은 얘기하기를 그것은 이 국제적인 수요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이 생산하는, producing 하는 게 줄은 건 아니지만 decrease 했다기보다는 수요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Much of the demand is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avocado consumption is growing by 15% each year. 자, 그런데요. 이 수요의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최대 소비국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인데요. 이 미국에서는 매년 15%가량 아보카도 소비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Meanwhile, although Mexico is still the biggest per capita consumer worldwide, the individual consumption of avocados among Mexicans fell from 9 kilograms a year to 7.5 kilograms. 자, 그렇지만 여전히 개인당 그 소비량이 제일 높은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멕시코가 가장 biggest,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이제 이 가격이 오르면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아보카도의 개인 소비량이 멕시코인들 사이에서도 원래는 연간 9kg 정도로 소비를 했었는데요. 최대 소비자였는데 지금은 7.5kg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아보카도 최대 생산국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it's getting more popular and popular.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최대 생산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관련된 단어 문제 풀어볼까요? The international demand. 자, 우리가 항상 이런 경제 혹은 뭐 생산과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수요라는 의미의 demand가 되겠죠. demand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단어는 counterparts는 supply가 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되겠죠. 아보카도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너무너무 높아졌습니다. 라는 그 부분이었죠. Number two, a kilogram of avocados costs over $4.40 equal to Mexico's daily minimum wage.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임금, 그죠? 노동 임금을 얘기하고
하루에 버는 최저 최소 임금이라고 묶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Some producers say the price hike. 자, 몇몇 그 생산업자들은 말하기를 price hike. 자, price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price, 이 가격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세는 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라고 했고요. The avocado even gained the nickname. 자, 심지어 이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일명 초록색 황금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